오늘은 서울의 서부권 상급지 양천구와 동부권 상급지 강동구 중 어디가 더 상급지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서울 3대 학군지 양천구와 준 강남권 강동구 중 어디가 더 상급지일까요? 급지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23년 1월 기준 양천구의 인구는 44만 명이며 강동구의 인구는 46만 명으로 인구는 비슷하며 수요 조건이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양쪽 모두 중상급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장아파트와 아파트 평균 시세, 학군, 상권, 일자리 접근성, 교통, 주요 인프라, 재건축 및 재개발 이슈 등을 통해 비교하여 양천구와 강동구의 급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아파트 및 아파트 평균 시세입니다. 대규모 재건축을 앞둔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의 실거래가 역시 하락했지만 대부분 용적률 150%대로 사업성이 좋은 신도시급 재건축 호재가 기다리고 있어 미래가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번 하락장 강동구의 고덕상 1동 신축 대단지의 30평형 실거래가는 20억 근접하다가 13억대로 하락하여 노후 아파트가 많더라도 구도심의 인프라를 무시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의 30평형 분양가는 13억 선으로 중소형 평수는 완판되었지만 소형 물량의 계약률이 낮아 무순이 청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30평형 신축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강동구가 7억대 중반이며 양천구가 7억대 후반으로 양천구가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군 비교. 강동구에서는 고덕역 인근의 학군지가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한영, 배재중학교 그리고 명일, 강일중학교의 특목고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학교는 명일중학교, 한영중학교 그리고 강일중학교이며 성내중학교, 신명중학교 역시 80% 이상으로 서울 중위권의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목동은 대치동 중계동과 함께 서울의 3대 학군지로 특목고 입시 실적에서 대치동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지만 강남권 성동구, 광진구에 이어 서울 상위권의 학업성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목은, 월촌, 신목, 양정목동 신서, 금옥중학교 등 80%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중학교의 비중이 강동구보다 많으며 신시가지 재건축 이후 고가의 신축 아파트의 대규모 공급으로 학군의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상권 비교. 강동구에는 길동, 방이동천호 등 주요 상권이 있고 양천구의 경우 목동역 상권에 대형 상권이 존재하지만 강남과 홍대 수준의 메이저급 상권이 형성되어 있진 않은데요. 자체 상권 규모에선 강동구 상권의 규모가 더 크고 잠실과의 접근성이 좋지만 잠실이 메이저 상권이라고는 볼 수 없고 양천구의 경우 9호선으로 인해 강남과의 접근성도 강동에 크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양천구의 자체 상권 규모는 크게 오목교역 주변 상권과 신정내거리역 주변 상권 그리고 목동역 상권을 들 수 있는데 양천구는 서울 대표 상권지인 홍대 상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주요 상권 접근성에서는 양천구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 및 개발 호재. 양천구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9호선과 여의도, 광화문 접근성이 좋은 5호선, 그리고 구로, 강남 출퇴근이 용이한 2호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는 신구로선과 부천 대장과 홍대를 잇는 대장홍대선까지 다양한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교통 요건이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강동구는 9호선 연장에 호재가 있고 이미 잠실, 강남권이 1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강남을 제외한 광화문, 여의도, 성수, 판교 등 다양한 주요 일자리 접근성은 양천구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일자리 접근성. 제2의 판교라 불리는 마곡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양천구는 구로 여의도와 홍대 등 다양한 주요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높고 9호선을 통해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성수, 강남 잠실 등의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유리하고 양천구는 여의도, 광화문 홍대, 구로 등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 두 지역 모두 주요 일자리 접근성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강동구의 경우 고덕비즈밸리 조성 마무리 단계로 다수의 기업이 입주 예정이며 양천구는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는 마곡의 수혜 지역이지만 강동구처럼 자체 공급은 아니기 때문에 주요 일자리 접근성에서는 강동구가 우세한 편입니다. 녹지 및 거주 환경. 양천구는 목동연대백화점화 대형마트, 이대목동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여의도 더현대, 영등포 코스트코, 고척 신세계백화점, IFC몰 등 다양한 양질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입지입니다.
하지만 양천구는 산업단지가 많은 서울의 최서부권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 구도심으로 녹지 비중은 강동구보다 높지 않습니다. 환경오염 이슈로 인한 녹지 인프라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강동구는 한강을 끼고 있으며 서울 중심권보다 녹지의 비중이 높아 다른 서울의 자치구보다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의 경우 삼성동 코엑스, 하남 스타필드, 잠실 접근성이 좋으며 올림픽공원과 한강, 근린공원 등 대규모 녹지뿐만 아니라 강동경희대병원, 천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거주환경의 쾌적성에서는 강동구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공급 물량. 2023년 기준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 중인 양천구에는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지만 12,000세대의 둔촌주공 미분양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은 강동구가 많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이후에도 강동구의 대표 구도심 천호동 인근의 재개발 및 재건축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추가적인 공급과 도시정비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둔촌주공이 사실상 완판돼가는 중이기 때문에 하락폭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고덕동과 상일동 인근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하락률이 진행되어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천구 목동은 대한민국 3대 학원가와 고소득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 이후 급지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과 다양한 재개발을 앞둔 양천구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시세보다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공급에 대한 리스크는 두 지역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천구와 강동구의 급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아파트 평균 시세 학군상권은 양천구가 우세하고 일자리와 녹지 비중 그리고 거주 환경은 강동구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구독, 댓글은 더 유익한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